안녕하십니까. 날씨는 송리림입니다. 오늘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와 밤에 대부분의 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었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전해상에 구름 많고요.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의 상이 흐린 가운데 남해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남해 서부와 제주도 전해상에 흐리고 비 소식이 있고요. 동해 중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는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그리고 동해 중부에 흐리고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때 동해 남부는 비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높아져 모든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이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앞바다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1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는데요. 비도 내리겠고 물결은 최고 2m로 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이겠습니다. 내일 오후가 되면 비도 그치고 구름의 양도 조금으로 줄어들겠지만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이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은 25일 오전에 비가 시작돼 26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21일에 최고 4m로 일겠고 그 밖의 날은 대부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